안녕하세요. 니들 아트하우스 아트 실장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노바 슬로보다의 매우 특별하고 멋진 디자인을 소개합니다. 노바 슬로보다. 줄여서 그냥 노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대표로 선발된 작품은 크루즈 시 보이지 또는 시 트래블이라는 킷인데요. 이 작품이 선발된 이유는 노바 도안의 다양한 경우들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료를 살펴볼까요? 노바의 십자수 킷은 원단, 실, 바늘 등등 수놓는 데 필요한 재료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바늘은 원단에 끼워져 있습니다. 분실의 우려가 없지요. 원단인데요. 노바는 원단에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먼저 프린트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작품들은 그냥 원단을 두번 접어서 이 모서리를 중심점으로 잡아서 시작하면 됩니다. 중심을 잡을 때 대충 비슷한 곳에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프린트되어 있는 작품들은 반드시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단에 프린트되어 있는 부분과 수놓는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원단에 보시면 세로와 가로에 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두 선을 쭉 이어 보시면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심점에 수성펜으로 찍어 두시고 시작하세요. 실은 오거나이저의 번호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요. 실의 양이 많은 경우는 오거나이저에는 일부분만 걸어주고 별도로 이렇게 타레가 더 들어 있습니다. 실표에는 원단의 카운트별 눈금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카운트의 경우, 16카운트의 경우, 14카운트의 경우. 여기 보시면 원 디비전 온더 스케일은 원 스퀘어 온더 캔버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눈금 하나는 원단의 네모 한 칸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 뜻이죠. 뭐죠, 이게? 맞습니다. 이건 과잉 친절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눈길을 주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도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중요한 사항인 줄 알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도안을 살펴볼까요? 노바의 도안은 칼라 도안입니다. 여기서 첫째 유의할 사항은 소위 말하는 그레이 라인입니다. 그레이 라인이 세줄 정도 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이 라인은 바로 옆에 도안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부분을 또 표시한 것입니다. 과잉 친절이죠. 그래서 수놓으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중앙에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있지요. 그러니까 도안의 중심에 이 빨간 동그라미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정중앙이라는 그런 뜻이죠. 진짜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정중앙에. 이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표시는 도안의 중심을 알려주는 좌표일 뿐입니다. 요 모양 그대로 빨간색으로 수놓는 분이 있는데요. 뭐, 물론 예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 표시는 원단에 프린트가 되어 있는 작품에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원단에 프린트된 부분과 수놓는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원단에 프린트가 되어 있지 않은 작품에는 이 빨간색 표시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안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기 스티치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크로스 스티치, 하프 크로스 스티치, 백 스티치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다음 여기 심볼, 여기는 넘버 오브 스트랜드, 그 다음에 컬러 코드,
코드 인 더 오그나이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호는 다 십자수라는 뜻이고요. 이 기호는 하프 크로스 스티치, 이 선들은 백스티라는 뜻이죠. 여기 넘버 오브 스탠즈는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수놓는 가닥수입니다. 수놓는 가닥수. 그래서 2라고 되어 있으면 두 가닥이고요.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77번 여기 나와서 코드가 5번 실 한 가닥, 6번 실 한 가닥을 섞어서 쓴 두 가닥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구분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칼라 코드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코드인데 오그나이저죠. 이 오그나이저는 실표니까 오그나이저에 아까 실이 걸려있는 그 번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번호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번호는 자기네들 회사의 실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실의 양이 많은 경우는 오그나이저에 일부만 걸어주고 별도로 타레가 더 들어있었죠. 이렇게 타레로 들어있을 경우에 이 타레에 적혀있는 번호, 이 번호는 여기 회사의 실번호인 것이죠. 이럴 때만 필요합니다. 여기 하프 크로스 스티치와 백 스티치도 설명이 아주 명쾌하죠. 네, 이건 두 가닥이고 뭐 한 가닥 한 가닥, 이 선은 두 가닥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안은 처음의 도안과는 다른 작품이죠. 어떤 예외사항인가 하면 가닥수 표시가 없습니다. 크로스 스티치, 프렌치 넛, 백 스티치 설명되어 있죠. 그 기호에 따라서 실 번호도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닥으로 하는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별도로 들어있는 A4 용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7개 국어 중에서 영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로스 스티치는 2 스레드라고 되어 있죠. 즉 십자수는 두 가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프렌치 넛과 백 스티치가 있었는데 그 말은 여기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겁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딱 요 부분, 이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 스레드라고 이 부분 말고는 더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이 없으면 한 가닥입니다. 원래 십자수 할 때 크로스 스티치가 두 가닥이면 백 스티치는 자동으로 한 가닥이잖아. 알지? 뭐 그런 뜻이죠. 예외사항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구슬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인데요. 구슬은 2분의 1 스티치로 한 가닥으로 수놓으면 됩니다. 여기 구슬실이 항상 이렇게 하얀 실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크로스 스티치라고 되어 있고 기호도 있고 실번호도 다 있는데 백 스티치도 있고요. 그런데 실 가닥수가 역시 없습니다. 구슬 다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닥으로 하프 크로스 스티치로 달면 됩니다. 구슬실은 두 가닥으로 다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슬을 달 때는 무조건 구슬실로 한 가닥으로 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닥수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딱 4번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크로스 스티치, 하프 크로스 스티치는 투 스레드라고 되어 있죠. 다음 백 스티치 앤드 프렌치 넛은 원 스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수는 두 가닥, 백스티치와 프렌치넛은 한 가닥입니다. 여기서도 만약 백스티치와 프렌치넛에 대한 설명이 가닥수 설명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네요. 한 가닥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한 가닥인 것이니까요. 자, 이제 노바 슬로보다 도어는 통달하셨습니다. 어떤 작품이든지 마음 놓고 펼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십자수 기법과 필수적인 기본 요령을 제대로 확인하시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십자수 배우기 레전드 시리즈 5가지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니드라트 하우스 아트 실장이었습니다.